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착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뭐 이거 매번 해봐야 여러분들 뭐 그 저도 피곤하고 하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다 마칠게요. 예. 우선 2023년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총정리 결과는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률로 명시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을 통해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별 득표수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하는 정확한 뭐죠? 예. 득표수 증가와 감소라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의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이번에 실시했던 4월 5일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가 두 군데였고 그다음에 창녕군수가 아마 이제 뇌물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창녕군수 그다음에 또 광역의원 수가 있고 기초의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미니 국회의원 선거고 미니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4년도 보궐 이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그대로 예고하는 예고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들을 할 건지를 그냥 예고하는 겁니다. 1차 예고편이 6월 1일 지방선거였고 그다음에 한 여러분들 10개월 후에 실시된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여러분 예고를 한 거고 똑같은 일이 2024년도 총선에 생길 것이고 똑같은 일이 여러분도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2027년 대선에 생길 것이고 꼭 같은 일이 202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회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그다음에 광역의원 보궐선거, 경북도의회의 구미시 제4선거구, 그다음 경남도의회의 창녕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죠.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울산 남구 나선거구, 충북 청주 나선거구, 전북 궁상 나선거구, 경북 포항 나선거구, 그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거였지만 뭐 다양한 그 조작범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준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2024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찾아낸 규칙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주 완산구을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입니다.
조작 안 했습니다. 시군구청장 보궐선거 창녕군수선거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 조작 안 했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조작값이 0%가 나옵니다. 광역의원 보궐선거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 조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전산조작범과 선거사기범들이 본인들이 봐주고 싶으면 여러분 손 안 대는 겁니다. 전주 완산골 손 안 댄 겁니다. 창녕군수 손 대봐야 될 수 없으니까 손 안 댄 겁니다. 경북도의원 선거 여러분 손 안 댄 겁니다. 대봐야 여러분들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경상남도 여러분 도의원 선거 창녕 손 안 댄 겁니다. 손을 안 대면은 조작값이 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다 손을 대는 겁니다. 울산 남구 나 선거구 조작값 15%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먹은 겁니다. 얼마를 이런 총표를 이동시켰냐. 절반은 이런 빼앗고 빼앗은 만큼 더하니까 절반은 빼앗고 절반을 더하죠. 조작하는 방법이. 조작규모는 832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416표입니다. 전국에 다 원하는 대로 이런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주인장 마음입니다. 충북 청주의 나 선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입니다. 20% 훔친 겁니다. 국힘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총 몇 표를 이동시켰느냐. 조작을 몇 표를 했느냐. 770표를 했습니다. 770표 가운데 절반인 385표를 국민의힘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385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했으니까 385표 곱하기 2가 되면 득표수 증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북 군산도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습니다. 5%. 군산을 왜 이름 조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표당 5장을 뭐죠? 국힘당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이 동네는 더불어민주당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 안 하더라도 될 건데 왜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표밖에 안 했습니다. 10표 빼앗은 겁니다. 경북 표황 15% 조작값.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친 겁니다. 훔친 표수는 185표입니다. 국힘당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 자기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185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 18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85 플러스 185니까 제로니까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지.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 그냥 표를 이동시켜버리면 표시가 안 날 걸로 본 겁니다.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185 곱하기 2니까 379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아주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조작값이 35%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이름 교육감 후보가 먹은 겁니다. 총 여러분들 정감.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불법적 이동시킨 표수가 17,562표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인 8,114표를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서 빼앗은 겁니다. 8,114표 정도 빼앗기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2024년 총선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서울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락이 되게 1000표 2000표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5000표 6000표를 빼앗아 가게 되면.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의 조작 규모와 빼앗긴 득표수는 선거구의 평균값 기준으로 총 투표자 수 24만 8,332표의 7.07%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것입니다. 때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24.78%의 득표수 증감을 시킨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대한조작국이죠.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조작신민들이죠. 신민. 신하 여러분들, 신하 밑에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그냥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결과를 그냥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만큼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울산에는 15% 훔치고 충북 청주에는 20% 훔치고 전북 군산에서 5% 훔치고 경북 포항에 15% 훔치고 울산 교육감 35%를 훔친 겁니다.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훔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교육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여러분들 의회 의원 선거까지 모두 다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억울하다고 여러분들 외쳤던 그런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뭐 통영 나 선거군가 하는 데서 도저히 자기가 당선 안 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선부가 바뀌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걱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까? 문재인이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까? 이게 윤석열이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양정철이나 조혜주나 건순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두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이 문제 안 다루려고 했지만 그래도 예?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예? 뭐 토요일 날 오늘 그냥 하루 딱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여러분들 뭡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무슨 뭐 미사일 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대하면은 체제가 내부의 적들의 공격에 의해가지고 헌정질서가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에 대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당 내도 있고 야당 내도 있고 사쿠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국민들은 정말 내 경고를 새겨야 될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그냥 망할 것이다 아니고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은 망한 겁니다. 나라가. 3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야무지게 대한민국 요리해 먹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뭐 완전히 나라가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가 이렇게 심하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이런다 오염된 게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는 다섯 번 이런 공직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두 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오염됐는데 문정권은 그냥 문정권이라고 칩시다. 문정권 하에서 이런 치러진 선거는 에? 워낙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윤석열 밑에서 한동훈 밑에서 이원성 밑에서 치러진 선거가 여러분 이 모양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악인 겁니다. 불의, 부정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악을 여러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낼 겁니까? 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조작값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 조작값을 0을 넣어가지고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선거든 간에 본인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는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값을 여러분들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승리할 수 없더라도 너무 큰 차이로 패배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얼굴을 좀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승리할 수 없는 선거구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그 뭐 야 이 뭐 나는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그냥 형편없는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 정도는 세상에 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일곱 번째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런 일어난 것을 다 이런 까발게 가지고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 특수통 출신? 예, 뭐 검찰총장 출신, 특수통 출신 그냥 그만합시다. 뭐 더 이야기 나오면은 뭐 동갑 함께 갑장 함께 여러분들 신뢰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엊그제가 여러분 4.19였죠. 예,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부패의 여러분들 그냥 카르텔에 다 가담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뭐죠? 예, 대한조작국으로 이름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